보남가 1번 1페이지인가 있을 것이네요. 사철가보다 원안가가 비스무리요. 더 어려운 것은 없죠. 사철가가 상당히 어려운,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불러서 그렇지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하는 단가여요. 쉬운 단가도 있어, 더 훨씬.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 시작. 광주 고향을 보려고 보려고 제주원선 제주원선 아니야 기다려야지 제주어선 까지 기다려야 돼. 시작. 제주어선 해야 돼. 시작. 제주어선 빌려타고 빌려타고 해남으로 시작. 해남으로 다시 해남으로 시작. 해남으로 건너갈제 건너갈제 흥양의 도든 해는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보성의 비쳐 있고 비쳐 있고 그러지. 자 고사 자 하나 둘 셋 고사는 시작. 하나 둘 셋 고사는 아침 안개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네 번째 박에서 시작해야 돼요. 영암을 둘러 있네. 시작. 영암을 둘러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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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광주 고향을 보려고 보려고 제주어선 시작. 제주어선 빌려타고 빌려타고 그러니까 제주어선 해놓고 네 박자를 쉬어야 돼요. 제주어선 하나 둘 셋 넷 빌려타고 시작. 제주어선 하나 둘 셋 넷 빌려타고 해남으로 해남으로 건너갈제 건너갈제 흥양의 도든 해는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 있고 보성의 비쳐 있고 있고 할 때 이세 첫 박이 있어요. 있고 코사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성이 보성 보는 저기 봐 7, 8박 시작. 보성의 빛
비쳐 있고. 비쳐는 그러니까 비쳐가 열하나 열둘에 있어야 돼요. 비쳐 있고 시작. 비쳐 있고 고사느 하고 고사는 고가 네 번째 박. 고사느 시작. 고사느 아침 안개 아침 안개. 그 다음에 영암을 네 번째 박. 영암을 둘러 있네. 영암을 둘러 있네. 그렇게 되세요. 있네. 있네. 그렇죠. 함평천지. 시작. 함평천지. 천지. 천지. 이렇게, 이렇게 늘어져. 천지. 천지. 자, 움직이는 음이에요. 움직이는 음. 천지. 천지. 그렇죠. 딱 한 피치로 해갖고, 천지도 아니고, 천지도 아니고, 천지. 음이 살아서 막 움직여요. 천지. 시작. 천지. 이런 걸 미분 음이라 하죠. 정말, 이 음이, 저기 봐야, 어떤 악기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음이 우리 목소리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떤 악보로도 표현이 안 돼. 그 음이 살아서 막 이렇게 움직여. 천지 시작. 천지. 이렇게 우리 음은 그렇게 우리 국악에는 미분음이 많아요. 시작. 함평천지 시작. 함평천지. 늙은 몸이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광주 고향을 보랴고고 보랴고고 제주어선 하나 둘 셋 넷 빌려 타고 빌려 타고 해남으로 해남으로 건너갈 때 건너갈 때 흥양을 돋은 해는 흥양을 보성급 비쳐 있고 보성급 비쳐 있고 코사느 아침 만개 코사느 아침 만개. 여기가 참 제일 어려운 구간이에요. 네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고사느 해갖고 이제 7, 8, 8박 아침 할 때 침이 무려 네 박자. 그러니까 그 아가 7이면 8, 9, 10 그죠? 8, 9, 10 11까지 안 가죠. 안개. 그러니까는 하면서 고사느 아침 안개. 그러면은 요것이 거식인데 아침 짐. 예. 세 박자네. 그죠? 시작. 고사느 시작. 고사느 아침 안개. 안개. 안개는 11번째 박에서 시작해야 돼요. 안개. 해갖고, 그 다음에 영암이, 저기 뭐야, 4번째 박에서 시작하라니까, 개가 네 박자, 응? 응. 안개, 이제 12박.
열 이제 열둘 하나 둘 셋까지 끌어줘야 돼. 안개 시작. 안개 영암을 그 네 번째 박에서 영암 영암을 둘러 있네. 7, 8박에서 둘러 있네 둘러 있네 둘러 있네 둘러 있네 둘러 있네 이렇게 돼야 돼요. 함평천지 늙은 몸이 헤이 함평천지 늙은 몸이 그러지요. 광주 고향을 보랴고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기다려요 빌려 타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잘하시네.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있고 시작 흥양은 각 반박자씩 흥양의 시작 흥양의 도든 해는 도든도 저기 도든이 반박자식이야. 도든 가야 돼. 흥양의 도든 해는 시작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그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네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여기 이 구간이 어려우니까 다시 갑니다.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한 번만 더 잘하셨는데도 굳히기로 고산의 아침 안개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또 네 번째 박에서 영암을 둘러 있네. 그러죠. 거기까지예요. 쉽지 않지요. 예. 박자가 저기 봐요. 막 합에서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맨날 막 첫 박에서만 시작하고 그런 노래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해 보시는 거예요. 아따매 덥네. 다시 갑시다. 함평천지 여보 이거 조금 내려주세요. 좀 내렸는데 3으로. 예 그래요. 아 다 더워서 그냥 딱 죽겠네. 그러지라이 덥지라이 덥지라. 삼양님은 좀 그쪽 괜찮으신가요? 예, 더워요. 아, 그래 조금. 그게 여담입니다만은 그 한평 때문에 교수들하고도 저도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자가 다 한자예요. 모두 다 한자. 그래서 모든 온누리가 다 평화로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이 굉장히 평화지향적. 그래서 나비가 오는 게 한평 나비 축제. 그래서 지명이 꼭 그걸 불러드려요. 땅 이름. 근데 어떤 교수는 그걸 한평이라고 한평으로 한 일
한 평이 무슨 천지하고요. 어떻게 연관이 되냐고요. 그러게 말이야. 다 함자. 그게 주역으로 가면 또 함께로 가요. 가장 감이 좋은 그 함께로. 굉장히 그 오묘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아주. 아주 철학적 의미가 있어. 이거 그거 글로서도 한참 쓸 수 있는 소재. 그런데 나중에 우리 한 선생님이 영랑가를 지으셔. 진중한군 보자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셨고 영랑가를 지으시라니까. 영랑가를. 예. 여기 호남가가 있으니까 영랑가. 영랑가 만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방송에 여러 번 그래 영남에 계신 분들 영랑가를 지으시라고. 여기 이서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원래 그 전라도 관찰사 때문에. 또 관찰사가 멋있는 사람 거기 내려가서 그걸 지은 게 이렇게 이제 가사로 나와. 참 좋아. 이거는 완판이 아니고 이거는 저기 3분의 한 4분의 5분의 4 정도만 한 거예요. 이게 짧은 호남가고 긴 호남가에는 그 뒤에 빠진 것들이 막 정읍에 뭐 정전법 뭐야 많이 들어가. 근데 우리는 싹 빼고 이렇게 좀 달콤하니 좀 짧게 했어요. 너무 지러도 그냥 지루요. 5분이 넘게 너무 지루. 뭐지 어디가 그냥 치명게 다 일일이 그냥 붙여갖고 그냥 짜증나 불어. 이렇게 만나게 그냥 짧게 하는 것이 좋아. 아이고. 한평 전지 늙은 몸이 시다. 한평 전지 늙은 몸이 광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제주어선 자, 제주어선을 한 다음에 네 박자를 무려 쉬라고 했잖아. 제주어선 이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됐거든. 그럼 이제 네 박을 쉬어야 돼. 제주어선 했거든. 그러면 5 6 7 8 아, 이렇게 하고 빌려 타고 척에서 빌려가 나와야 돼. 시작.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제 해남으로 건너갈제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 비쳐 있고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읍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네 번째 박 영암을 둘러있네 한평천지 늙은 몸이 한평천지 그죠?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제주어선 하이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아니고 해남으로 오륙박에서 으로 야다시다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돋은 해는 흥양의 돋은 해는 보성읍 비쳐 있고 보성읍 비쳐 있고 고산
어느 아침 안개 네 번째 밤 고사 어느 아침 안개 한 번 더 시작 고사 어느 아침 안개 영암몰 둘러 있네 영암을 둘러 있네 한평천지 늙은 몸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 타고 제주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그냥을 돋은 해는 보성급히 쳐있고 그냥을 돋은 해는 보성급히 쳐있고 고사 어느 아침 안개 고사 어느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영암을 둘러 있네 아주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걸 더 짚어드리기로 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급히 쳐있고 고사 어느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는 보성급히 쳐있고 고사 어느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